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놀랍게도 이 영상은 DJI 플라이 앱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매빅 미니와 이번에 출시된 매빅 에어 2를 구입하신 분들은 바로 이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 DJI 플라이 앱에는 무려 영상 편집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DJI 플라이 앱의 영상 편집 기능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멋진 영상 만드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DJI 플라이 앱의 기본 화면입니다. 영상 편집을 활용하실 때는 기체를 연결하실 필요가 없고요. 좌측 하단에 앨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해 줍니다. 우측 하단에 제작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제작 눌러주세요. 템플릿 편집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틀 안에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넣는 건데요. 첫 번째 템플릿을 자세히 보시면 Leaping Life라고 써있고 우측 상단에는 14S, 즉 14초짜리 영상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좌측 상단에는 12 Shots, 12개의 영상 클립을 가지고 14초짜리 영상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샘플 영상이었고요. 간단한 튜토리얼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저는 샷이 너무 많은 거는 원치 않아서 한 4개 정도 샷을 넣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DJI 플라이 앱에는 이 템플릿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생겼어요. 템플릿이 되게 허접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템플릿을 하나씩 봐두시고요. 각 템플릿마다 의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좀 봐두시면 나중에 영상 편집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 버전의 템플릿과 가로 버전의 템플릿이 여러 가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 저는 이 홈랜드라는 4샷 4개의 영상 클립을 가지고 19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샷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용 눌러주시고요. 영상 클립을 4개 가져와 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클립을 고를 때 고르는 순서가 이 영상에서 나오는 순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작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 4개의 영상 클립과 3.4, 5.9, 4.4, 4.8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각각의 영상 클립이 재생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상 클립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클립은 3.4초짜리였죠? 그러면은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 하시면서 3.4초가 표현될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그 다음에 5.9초짜리는 어차피 전진샷이라 이 부분 4.4초짜리는 사실 이게 뭐 잘 찍은 영상은 아니라서 그냥 막 골라볼게요. 끝으로 4.8초짜리는 네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제가 원하는 장면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필터를 누르시면 영상의 색감을 또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감을 골라서 필터를 입혀주세요. 네, 저는 이 필터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고르시고 하단을 보시면 또 플러스 0에서 플러스 100까지 이 필터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 강도를 정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동영상이 끝날 때 들어갈 로고 또는 나는 로고가 필요 없다 하면 그냥 넣는 거고요. 교호. 네, 이렇게 편집이 완료된 후에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동영상은 기본적으로는 휴대폰에 저장이 되고요. 하단에 볼 수 있듯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바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급 탭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급 탭 눌러보시고요. 네, 템플릿은 기존에 맞춰놓은 템플릿에 영상만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적은 노력으로 괜찮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진 느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게 단점이고요. 하지만 고급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내 영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샘플 영상을 만드는 걸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세 가지 클립만 추가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설명드리면 가운데는 편집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하단에는 타임라인이 있어서 지금 세 개의 영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과 영상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쭉 늘려주시면 가운데 초단위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테일한 편집을 하실 때는 쭉 늘려서 컷을 잘라주시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컷을 잘라보겠다. 컷 편집을 먼저 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자르기 자르기로 컷을 먼저 나누신 다음에 쭉 벌려서 디테일하게 편집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화면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자르기가 있는데요. 자르기는 내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선택하시고 하단에 삭제 누르시면 그 해당 영상은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실제로 편집할 때 사용할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요 정도 사용할 거니까 컷. 이거는 잘라주고. 여기서는 어디를 써야 하나? 여기서 아이고, 사실 잘 찍은 데가 없네요. 여기는 그냥 요 정도 하고 자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26초짜리 세 컷의 영상을 만들었고요. 화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상 튜닝이라고 보이시죠? 이 색상 튜닝은 밝기 대비 채도 온도 비넷 선명도의 6가지 색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밝기를 좀 올리고 살짝 몽환적인 느낌을 원해서 대비는 좀 낮추고 채도는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채도 올리면 예쁘겠죠? 온도도 살짝. 이 석양 느낌이 좀 강하게 온도를 올려봤고요. 가운데 대관람차를 좀 강조해야 해서 비네트를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영상의 선명도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예쁘니까 조금 한10 정도 올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 적용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모두 적용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싶은 탭에 전부 다이 똑같은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클립에 똑같은 효과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음량, 말 그대로 음량, BGM의 소리이고, 아직은 BGM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속도. 속도는 영상 재생 속도인데요. 4분의 1 배속부터 4 배속까지 속도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립은 좀 빨라도 될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4 배속 넣을게요. 되감기는 영상을 뒤로 재생하는 거고요. 요거는 보통 모바일 편집 앱에서는 잘안 쓰이는데, 여기엔 넣어준 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감기를 한번 누르시면 영상이 거꾸로 재생이 되고 또 누르시면 다시 정방향으로 재생이 됩니다. 복사는 똑같은 클립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되감기 하나 넣고 일반 재생 하나 넣고 하면서 그런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기도 하죠. 저는 굳이 이번 영상에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네모난 박스 하나 보이시나요? 네, 요 박스 눌러보시면 영상 전환 효과인데요. 먼저 디졸브 쭉 하면서 영상이 겹치면서 전환이 되죠. 흐림, 영상이 흐려지면서 전환이 되고 블랙, 까맣게 변하면서 화이트,
하얗게 변하면서 밀기 영상을 옆으로 밀면서 전환이 됩니다. 각자 좋아하시는 영상 전환 효과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넣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음표 표시 눌러주세요. 이건 BGM인데요. 눌러서 음악을 추가하세요 부분을 탭하시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는 이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장르별, 느낌별로 음악이 나눠져 있으면 보통 다 유료 사이트거든요. DJI 플라이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고 싶은 영상의 분위기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을 들어보시다가 요거 괜찮다 싶으면 눌러주신 다음 사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음악이 영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을 보시면 변경, 선택, 음량, 리듬, 삭제 이렇게 뜬거 보이시죠? 변경은 다른 음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선택은 어느 일정 부분만 선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음량은 말 그대로 BGM의 사운드 소리고요. 리듬은 이렇게 리듬을 탭해서 네, 이렇게 리듬을 쳐놓으면은 하단에 지금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런 리듬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이 리듬 포인트가 영상 편집할 때 리듬 포인트에 맞게 화면이 전환되면 굉장히 괜찮은 효과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설정하는 설정 탭인 것 같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은 필터, 아까 템플릿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필터 설정이 이렇게 있고요. 필터도 기본 필터 이외에 굉장히 예쁜 필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다시 M1 필터를 사용해 볼게요. 그 다음은 텍스트. 텍스트는 자막이고요. 자막을 추가하려면 탭하세요. 뭐 이 부분 저는 첫 번째에 넣을게요. 탭하신 다음에 자막 스타일이 7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자막 스타일을 하나 고르셔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화면 비율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예쁜 자막들이 많아요. 트렌디한 내용의 자막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요 영화 같은 느낌으로 갈게요. 네, 저는 이렇게 삽교호를 넣겠습니다. 아, 사실 모양이 예쁘진 않네요. 그러면 네, 요거 넣겠습니다. 설정. 아, 그 다음에 자막 길이를 설정하실 때는 한번더 탭해주세요. 그럼 좌우에 바가 하나 생기죠? 이 바를 밀면서 자막 길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막을 또 여러 개 넣고 싶은 분들은 또 돌리다가 위에 추가 버튼 누르시면 다른 자막 넣으실 수가 있고요. 제일 밑에 이모티콘 보이시죠? 이 이모티콘도 누르셔서 원하시는 부분에다 추가 눌러주세요. 굉장히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는데 사실 앞부분은 그저 그런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드론 모양도 있고요. 뭐 헬로 이렇게 글씨가 써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 UFO 모양도 있고 취미별로 배스킷볼, 바이킹, 하이킹, 뭐 러닝 약간 삽교로 오세요 이런 느낌인데 요거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 좀 사실 대충 만들긴 했어요. 영상 클립도 별로 없고 효과라든지 자막 이런 것도 별로 성의 있게 넣진 않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느끼는 점은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BGM이나 자막 스타일,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DJI 미모라든지 DJI 플라이 앱에 있는 편집은 아 이건 좀 그냥 왜 넣지?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이 DJI 플라이 앱의 편집 탭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빅 미니나 매빅 에어 2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이 DJI 플라이 앱의 편집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건 꼭 드론 영상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바일에 있는 일상 영상들을 가지고도 이런 템플릿과 이런 고급 탭을 활용해서 영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모바일 편집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이 DJI 플라이 앱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워터마크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편집을 다 하신 다음에는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누르시고요. 내보내기 해상도 설정하시면 동영상이 생성됩니다.
네, 오늘 튜토리얼 어떠셨나요? DJI Fly 앱에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영상 편집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영상뿐만 아니라 일상 영상들도 템플릿과 고급 탭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멋진 영상 만들고 SNS나 유튜브에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방금 만든 그 영상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